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청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20대의 정당 지지율이 현저하게 낮을 뿐 아니라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청년들에게 다가가고 있긴 하지만 영상에서 보듯 벌어진 세대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꼰대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관건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 거대한 결전을 앞두고 선봉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꼰대들을 딛고 네, 보안에 제가 여기 제일 꼰대일 것 같습니다. 우상 파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조건들을 깨면서 펼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청년이라야 제대로 된 청년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인영 최고도 그렇게 했고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했고 저도 우리 또 우리 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그 과장된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의미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누가 나와보세요. 네. 아니, 손 들지 말고 나오라고.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봤어요. 네, 아무거나 하나 좀 뽑아보았어요. 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년 친화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괜찮죠? 네. 우리 당 앞으로 친화. 그냥 우리 당에 와서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버려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 이제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왔습니다. 이거 내가 선물로 다 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여기 나왔던 청년.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귀를 열고 입을 살짝만 조금만 닫으시면은 청년들이 많이 따라올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각자가 생각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길 희망합니다. 자,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문재인 케어 주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서 토론한 기획재정위원회 팀 축하합니다. 네, 기획재정위 팀원 전원은 앞으로 나와서 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은 총선을 앞두고 새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정당들 사이의 통합 열풍이 거셉니다. 특히나 보수 진영에서 이런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정당의 역사를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쪼개지고 합쳐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는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됐는데요. 이 때문에 차마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연님과 한동안 이제 같은 당에 있었었는데 좀 그 많이 돌고 돌아서 의자를 같이 앉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가치와 원칙을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중도적인 세력이 통합하는 혁신적 중도 통합이다. 그 이면에 다른 복선이 있다. 공천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장훈이 성격에 참 통칙 다시 이게 언에서 뭐라고 줄이만 해요? 지금 혁친 통합에서 혁통위 혁통추 뭐가 좋아요? 이제 자 손을 합대 혁통위 혁통위 여기 정합시다 기자분들 혁통위 없어요? 혁통추 없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니까 다시 혁추위라고 쓴 분도 있어요 다시 혁추위라고 쓴 분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혁이 들어갔고 혁신이 중요하거든 다시 혁통위와 혁통추 중에 두 개 중 하나 최고위원회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네. 이상적으로 성공. 평화당 창당하고 이 방에 입주하고 또 저기 뒤에 있는 김대중 대통령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 이 순간 딱 어떤 생각이 나냐면 와 이제 몇 년 전에 저희가 국민의당을 나와서 민주평화당을 창당해가지고 제가 초대 당대표가 돼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방문했던 그때 그 기억이 납니다. 자, 네 어쨌든 오늘 우리 지금 정영원 대표님 방문 순서를 보니까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에 이어서 바로 바른미래당까지 바로 이어지더라고요. 다음 직전 친정 또 직직전 친정집이 1번, 2번으로 이렇게 설정이 돼서 친정이 너무 많아서 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보셨듯이 보수 세력들 사이에 통합 열풍이 거셉니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자유한국당이 조언 구하기에 나섰는데요. 어느 전직 비대위원장 입에서는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오래 고생했습니까? 제 앞에 김병준 비대위원장 비대위 체제였어요. 맞죠? 그 앞에가 홍준표 대표 체제였어요. 그 앞에는 뭐냐? 임명진 비대위 체제였어요. 아니 그 앞에는 뭐냐? 우리 탄핵을 하라. 지금 먼저 와서 기자들 여기 있어요. 왜 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람은 자유한국당에 어떤 뭐 비대위 공천심사위원장 물방에 올르길래 코미디다 이건 코미디 이렇게 생각도 당 이름도 바꾼다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름 바꿔가지고 그거는 국민들이 모릅니까 이름 바꾼다고 그 사람 그 당이 그 당인 걸 모릅니까 그거 그 사람들 국민들을 속이는 거지 그걸 조금 폭넓게 얘기를 좀 들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뭐 나도 개신교 목사지만 우리 사회 천주교 없습니까? 불교 없습니까? 대표님께서 천주교 인사들하고 한번 만나보셨는지 예? 불교 지도자들하고 만나보셨는지 예, 조금 전 내가 한마디 더 하기로 말하면 당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현재의 당 지도부를 공개적으로 당을 비판하고 이러는 일은 나는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오늘 수고 한번 드려. 감사합니다.
지금 어디하고 통합을 하시는지 지금 8석 있는 정당하고 108석 있는 정당하고 정책공학적으로 1대1로 만나서 뭐를 하겠다. 나는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다 오합지제로 다 묶어서 뭐를. 제가 뭐 이제 통합을 쓴다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비대위원장 가기 3일 전쯤에 당이 나는 것입니다. 33명이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안 갈라졌으면 뭐 지금 통합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오늘 참 저 원희룡 지사가 같이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그 사람 나가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가지.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도지사가 무슨 탈당이냐 탈당이냐 기회는 없지 모르지만 그랬는데 나가더니 그런다고 합니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인 지역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이른바 세습 논란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공정이란 시대 정신이 훼손될 수 있다며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섰죠. 이러한 여론에 못 이겨 결국 총선 출마를 포기하긴 했지만 총선 출마 선언 당시 아빠 찬스를 쓸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과연 그렇게 바라봐줬을지 영상에서 확인해 보시죠. 문희상 의장님,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세습이니 뭐 그냥 뭐 아버지의 뜻으로 그냥 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면 정말 섭해요. 아빠 찬스는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이 책 제목이 그 집 아들인데 그 집 아버님부터 회상을 제가 했습니다. 정말 그 큰 정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쭉 지켜와 봤고요. 그런 분이 음정부에 계셨고 그런 분이 경기도에 계셨고 그분이 제 선배라는 게 문희상 아드님 되신 분이 뭐 의정부에서 큰일 오신다고 그래? 그 몇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길래는 그 얘기했어요. 왕대 와서 왕이 난다. 왕대 와서 그 왕대가 난다. 문희상 의장님과 저희 아버님 김대중 대통령님은 과거 민주화운동 시대부터 그 집 아들, 무슨 아들입니까? 바로 육신 국회의원 아버지 문희상 의장님이십니다. 바로 그 집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랜 정치 인생을 가장 지금 거리에서 보고 배우고 체득했습니다. 그 집 주인어른을 92년에 만나서 지금까지 30년을 보람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 집 주인어르신이 가셨던 모든 자리에 그 옆에 제가 다 있었습니다. 그 목표는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하고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그래도 너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어도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마음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옛날 우승의 소리를 했을 때 기찻길역 개구리 3년이면 기적소리를 내고 식당집 강아지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고 합니다. 민족 대이동의 명절 설 연휴라 반갑기는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른바 우한 폐렴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공공장소에 갈 때나 기침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예방에 철저해야겠습니다. 설 연휴를 맞아 각종 신년 인사회 때 벌어졌던 에피소드들 보여드리면서 주간 돌발 영상 마칩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중소기업 주관회가 주최하는 중소기업인 신년 인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동네를 하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들 올해도 돈 많이 버시라는 의미로 중소기업 주방에 사무국에서 준비를 했어요. 눈에 꼭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가져가실 순 없으니까 눈에 꼭 담아가시고 사진도 많이 찍으시길 바랍니다. 어? 가져가셔도 된다고 합니다. 사실인가요? 네, 눈에 꼭 담아가시고요. 자, 이어서 대한민국과 네. 참고로 골드바는 초콜릿이었습니다. 네, 안 걸렸죠? 올해도. 하나, 둘, 셋. 예. 케이크에는 힘찬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동 인사하면서 손을 들어 화답하겠습니다. 양손 들어서 네, 손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총선 승리를 영원한 뜻이다. 시루떡 절단을 앞에 마련된 칼을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단식을 진행하겠습니다.